모모랜드 두 사람도 이렇게 막 나도 연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자극을 받을 것 같아. 나는 아빠가 영화를 하셨었어. 영화를 배우셨었어. 아 진짜?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연기를 하고 싶어서 원래는 연기 연습생이었어. 어, 아버지는 우리가 아시는 분이야? 아니 아버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죠. 그렇구나. 주인은 드라마보다는 예능 오래 했으면 좋겠어. 나도 사실 예능이 더 좋아. 근데 연기도 해보고 싶어. 어떤 연기? 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? 너 되게 귀엽다. 여전사. 여전사? 여전사 같은 거 있잖아. 그 강한 거 해봐봐, 강한 거. 강한 거? 어, 깡녀 이런 거, 악역 이런 거. 근데 그냥 예능 하자, 예능. 그래, 그러자. 근데 예능 우리 무대 같지 않아, 그냥. 근데 영찬아, 다음날부터는 안 무서운 건가? 몽우랜드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줬니? 그러니까 영찬아. 야, 뭐 밥이라도 사주든가 뭐 해야지, 너. 그래. 그치, 근데 세기라도 하나씩 딱 사줬어야지. 너무 바빠가지고. 야, 그때 따르릉 때문에 몽우랜드 단체로 딱 나왔잖아. 그래. 니도 나 때문에. 뮤직비디오에도 나왔어요, 뮤직비디오에도. 나 프로도 같이 나갔어. 그러니까 출연료 받고 한 거지. 무슨 소리야, 아무것도 안 해줬어. 진짜? 무보수였어. 내가 형, 염색이라도 해주지 그랬어. 내가 그래서 모모랜드 그걸 다 해주잖아. 얘네들 그 뭐지? 얘네들 쇼케이스 하는 거. 한 번 해줬잖아. 맞아. 한 번 해줬다고? 다음 주에는 얘네들 또 쇼케이스하고 팬미팅 다 해, 안 해? 그것도 내가 또 무료로 다 해주잖아. 몰랐어. 나는 모모랜드 얘네들을 쇼케이스 내가 그냥 무료로 다 해줘. 형 공짜 해주네. 나 돈을 10원도 안 받았어. 진짜 공짜야? 진짜 고마워. 1원도 안 받았어? 1원도 안 받았어. 영찬이 안 받은 거. 너는 안 받고 회사가 받은 거 아니야? 회사 매니저 받았나? 매니저가 강남에 있는 운영이었는데? 물어봐. 운영이 형한테 물어봐, 운영이 형. 나만 당당한 건가? 아니, 그렇다면은 뭐. 아, 근데 진짜 밥을 사주고 싶은데. 너무 설레다. 이제야 말하지만 수근이만 우리에게 밥 사준다고 번호를 줬어. 난 어? 영철이한테 그래서 실망했어. 아. 수근이 형은 밥 사줬어? 안 사줬어. 내가 연락하라 했는데 너무. 주인은 나 후배니까, 양평. 맞아. 고향 동생이니까. 맞아. 우리 집이 어디야? 양평. 아, 양평에서 왔다 갔다 해, 요즘에? 아니. 고향이 양평이고. 아니야.